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수학은 약간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았고, 그래도 뭔가 뭔가 저희가 연패의 흐름을 타고 있는 느낌이라, 뭔가 저희가 평소에 할수 있던 것들, 그런 것도 잘 못해서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되게 흔하게 겪는, 뭐 프로게이머라면 누구라도 겪어볼 만한 그런 딜레마들을 계속 부딪혀 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선수들이 그런 거를 이제, 물론 베테랑들은 많이 알겠지만, 약간 뭐 템포 게임을 하는 쪽에 초점이 있고, 우리가 밸류 게임을 하면 이제 눕는 쪽에 또 이제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자꾸 조금씩 어긋나서 약간 이게 이대로 갔을 때 이겨지는지,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갔을 때 이겨지는지, 결국 패배로 끝나는지, 아무래도 결과에 좀 머리가 많이 지배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.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이래서 졌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지니까, 그 좋은 과정을 밟고 있을 때도 선수들이 약간 그 과정에 대한 의심을 자꾸 인게임 중에 하게 돼서 좀 초조해져서, 이제 되게 쉽게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들이 좀 나오고 있다?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챔피언을 다양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, 챔피언을 다양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요. 그냥 뭔가 그런 의식이 있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거 하자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뒀던 거를 이제 막 그렇게 취합하고 조합을 봐가면서 이러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렇게 고르다가 이제 나오는 챔피언들인데, 당연히 이제 숙련도 부분에서 만약에 자신 없어 하는 게 있으면, 그러면은 이제 벤피크 조상 알맞더라도 이제 숙련도도 이제 저울질을 해봐야 되잖아요. 그렇게 안 좋은 건 당연히 안 하고 있고, 좀 벤픽적인 것보다는 이제 약간, 그러니까 그 컨셉에 맞는 걸 한번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후 답을 잘못 내려가지고 다시 엇박나서 또 지는 거, 그 다음 교전이든 뭐 그런 것들, 그런 게좀잘 잡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질문입니다. 그 사실 또 이제 롤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인게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약간 선수의 컨디션, 약간 뭐 슬럼프나 이런 것도 있기 마련인데, 이제 안딜 선수가 이제 저번에 한번 아프고 나서 그 아픈 이후로 계속 좀그잘 회복이 될랑 말랑 하는 애매한 상태로 경기에 좀 눈에 띄게 데미지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. 근데 제 생각에 관빈이, 그러니까 안딜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회복을 했고, 그런 부분에서 약간 루틴을 찾았다?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안딜 선수의 회복이 큰 수확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해결법이 안 떠오를 정도로 뭔가 믿어왔던 부분이 무너지면 좀, 원래 분노와 화는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를 동기로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, 사실 제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오늘은 딱 끝났는데 해결, 그러니까 미래가 보인다? 그러니까 해결이, 좋은 쪽으로 미래 혹은 이제 해결들이,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내야 할지가 쫘라락 이렇게 정리가 좀 빠르게 됐다? 그러면은 화가 좀 그렇게 막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잘못함의 수위와 강도를 떠나서,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해결되는 건가?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?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번. 네, 뭐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, 뭔가 이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 놓여보니 1라운드를 너무 과분하게 저희가 보냈다고 생각하고, 이제 뭐 제가 다시 이제 좀
저희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깨닫고 이제 다음 경기 잘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 플레이오프를 좀 어떻게든 걸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쌓아서 막 세나 같은 템배를 다 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연습 잘해서 선수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믿음 있는 상태로 게임을 이렇게 승리로 굴려나가는 연습을 잘해가지고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